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비브라토 첫 입문 연습입니다. 비브라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색소폰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바이브레이션이죠. 비브라토한테 그때 딱 내가 비브라토를 연습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비브라토라는 것이 되려면 먼저 내가 파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를 제가 계속 챕터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챕터별로 알려드릴 건데 비브라토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100개가 다 돼야 비브라토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완전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브라토는 우리가 이렇게 넥만 갖고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첫 입문을 하실 때 넥만 갖고서 소리를 원래 하고 소리를 내셨잖아요. 그쵸? 네. 하고 소리를 냈는데 아랫니슬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내가 씹을 줄 알아야 돼요.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이런 식으로 리드랑 피스를 물고 얘를 응아 아구아구아구아구 씹을 줄 알아야 돼요. 맘맘맘맘맘맘. 근데 규칙적으로 맘맘맘맘맘맘 전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얘가 피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느껴져요. 내가 씹고 있나 안 씹고 있나. 아, 손 깨끗해. 코로나 때문에 손 막 입에 너무 안 좋은데 깨끗하게 손 닦고서 연습하셔야 돼요. 얘를 규칙적으로 8번 정도를 씹어줘요. 그렇게 하고 물고 소리는 내요.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똑같이 아까 같이 씹어주시면 돼요. 이게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아랫니슬로 내가 이 아래 리드를 내가 충격을 이렇게 씹어줘서 파장을 먼저 일으킬 줄 알아야 비브라토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넥만 갖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를 내가 처음 입문했다면 이 넥만 갖고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비브라토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나 이거 진짜 잘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댓글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내가 선생님 이거 다 됐어요. 너무 잘해요. 저 이거 충분히 잘할 수 이제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댓글로 20명 이상 저 이제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게 되면 비브라토에 대한 다음 강의를 제가 찍어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비브라토 이거 연습이 잘 된다 하게 되면 댓글로써 저 이제 비브라토 이거 돼요. 선생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20명이 넘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다음 강의를 또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입문 연습, 요 넥만 갖고 연습을 많이 하자. 이것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확실하게 그 파장이 들려야 돼요. 와우와우와우와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 처음 입문하신다 그럼 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